생태계로 자 여기에 여과충전 살균 그다음에 활성탄 투입 활성탄이 쑤신 건 아시죠? 하여튼 이거 집어넣어서 이게 고도의 정수 처리야. 고도의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또는 일반 정수 처리 후에 그다음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의 물은 3등급까지도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은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또는 자, 여과, 침전, 활성탄, 그다음에 살균까지 들어가니까 고도지, 고도.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4등급 물입니다. 4등급. 자, 그 다음에 다량의 오물질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하 공법 중에 특수한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5등급.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그래서 물고기가 살기 힘든 마지막 물이 우리 6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우리 80번입니다.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에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의 일반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 수용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까 읽었던 기억 나시죠?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었습니다. 2등급. 3등급 아니었습니다. 2등급.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했으니까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야. 세 번째 있으니까 3등, 2등급입니다. 3등이라면 큰일 나. 자, 답은 3번. 자, 81번. 이게 이제 요번에 서울에서 나온 겁니다. 수질 오염 평가에서 오염도가 낮을수록 결과치가 커져. 너무 쉽다. 얘가 오염도가 낮으면 얘가 커진대. 그럼 뭘까요? 용존산소겠지. 디오는 오염도가 낮으면 점점 커지니까. 나머지는 다들 많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82번. 디오에 대한 설명이에요. 용존산소. 이게 이제 요번에 인천에서 나온 겁니다. 공기방울이 작을수록 증가하는 거 맞지? 자, 조류가 호흡하면 디오는 당연히 감소되죠. 염분이 높을수록 디오가 증가되어 낮을수록 증가돼요. 낮을수록 증가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사회바다는 너무너무 짜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염분이 낮을수록 또 바닥이 거칠수록 디오는 증가된다. 네, 맞네요. 유속이 빠르고 기압이 높으면 기압이 높으면 당연히 디오는 증가되겠지. 근데 감소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4번. 자, 83번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설명을 고르랍니다. 부유물이 증가되면 디오는 낮아지고, 맞습니다. 아가미에 부유물이 끼어서 어패류가 폐사한다. 네, 맞아요. 그쵸? 자, 폐수가 들어오면 BOD보다 COD가 높다. 맞죠? 폐수라는 건 대부분 산업폐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COD가 더 높습니다. 자, DO가 OPP에 미하면 물고기가 살수 없다. 네,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DO는, 그럼 4번이 틀렸다는 거야. 고쳐주셔야 돼. DO는 온도가 낮고, 이건 맞죠? 그러면 기압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DO가 높은 거죠.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면 수심이